그것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한쪽 발만 여러분은 악마의 속삭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악마는 존재하는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저자인 C.S. 루이스도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천사들의 존재를 믿으며 그들 중 일부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의 적이 되었고, 따라서 인간의 적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는 악마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악마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물론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루이스도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 교리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내 견해 가운데 하나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이 견해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난다고 해도 내 신앙 자체는 무너질 염려가 없습니다. 이 책은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 세계의 레전드가 자신의 조카인 워무드라는 신참 악마에게 쓴 31통의 편지입니다. 인간을 유혹하기 위한 지침서, 매뉴얼이고요. 오랜 시간 경험해온 자신의 노하우를 조카에게 전수해주기 위한 편지입니다. 물론 C.S. 루이스의 상상이자 설정이고, 그래서 이 책의 문학 장르를 굳이 따지자면 하나의 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책의 화자, 시점은 악마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인물의 명칭은 좀 생소합니다. 이 책에서 환자는 인간을, 원수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인간을 유혹하기 위한 악마의 노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전도할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치밀하게 유혹합니다. 전략적으로 다가옵니다. 세심한 배려가 있습니다. 집요하게 유혹하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스크루테이프는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주의가 끝내 승리하고 말 것이다.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별볼일 없으면서도 잘난 척하는 이웃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겸손이고 선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런 심리 상태를 되도록 오래오래 유지하도록 신경 잘 쓰거라. 두 인간이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서로 거슬리는 말투나 표정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 점을 노려야 해. 저녁 언제 먹느냐고 물었을 뿐인데, 엄만 괜히 난리야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상황이 어떤 것들인지 너도 잘 알고 있겠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나 장면이 있습니까? 그때 바로 우리들에게 악마의 속삭임, 악귀의 속삭임이 들린 겁니다. 또한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았을 겁니다. 용기를 구하려 하거든 마치 용기가 불끈 솟아나는 것처럼 느끼려고 애쓰게 하고, 또 용서를 구하려 하거든 용서받은 것처럼 느끼려고 애쓰게 하거라. 제가 원하는 감정을 꾸며내는데 성공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기도의 성패를 평가하게 만들어라. 사실 그런 종류의 성패란 그 순간의 몸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상쾌하냐, 피곤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걸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혹시라도 하지 않도록 잘 처리하거라. 스크루테이프는 이뿐 아니라 전쟁과 성욕, 음식, 과학, 중용, 진리, 관계, 지적 허영, 시간 관리 등에 대해서도 많은 지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바탕에는 하나의 큰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한쪽 발만 걸쳐놓고 사는 반쪽, 아니 반에 반에 반쪽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신사적이고 종교적이고 비난만 하며 허영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크루테이프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유 때문에 믿으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수법이야.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교회란다. 지금 당신은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악마 스크루테이프에게도 걱정은 있습니다. 환자인 인간이 불안과 역경 가운데서도 인생의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에도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원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 같고 왜 그가 자기를 버렸는지 계속 의문이 생기는데도 여전히 순종한다면 그때보다 더 우리의 대의가 위협받을 때는 없단다 라고 조카 워무드에게 경고합니다. 이 책을 읽고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현명한 마귀라면 인간을 어떻게 유혹할까?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크루테이프의 입장에서 워무드에게 이런 조언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워무드, 요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최선의 시대인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 실력 있는 마귀라면 이미 알아서 잘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괜히 속삭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옆에서 괜한 참견을 하면 오히려 잔소리처럼 들리고 반감이 생겨서 튕겨나갈 수 있거든요. 스크루테이프도 이렇게 말합니다. 별 열의 없이 안일한 시대에는 인간들을 잘 얼러서 더 깊이 잠들게 하는 게 우리 소임이야. 혹시 요새 마귀의 속삭임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자신을 돌아봅시다. 성령 충만에 잡혀있는 상황인지 마귀의 소나기에 잡혀있는 것인지 깊이 있게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마귀의 속삭임의 전부가 나에게 밀접하게 다가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하는 속삭임이라 생각되는 곳에 밑줄과 메모를 해놓고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책을 펼쳐본다면 굉장히 감회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때는 보였던 것이 지금은 보이지 않거나 그때는 안 들렸던 속삭임이 지금은 들리고 있지 않은지 나의 영성을 체크해보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정답을 위한 과정이 아닌 과정을 통한 정답을 찾는 분이라면 수많은 생각의 꼬리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 1월 1책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